첫 번째 이제 소개부터 제가 해드릴 것 같은데 저기 요란한 유령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어썸링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어썸한 간담회 멤버로 참여하게 된 어썸링입니다. 와. 와~ 그 옆에는 빨간 머리 에셀님. 예. 대충 그 사람 기획자 에셀님 되겠습니다. 별명이 맞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2020 어썸한 간담회에 참가하게 된 좀비고등학교 기획자 에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제 2회 때 한번 보셨죠? 자, 일러스트레이터 그것입니다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그것입니다입니다. 네, 그것입니다입니다. 네, 특이한 문장이네요. 그죠? 다음엔 또 옆에는 처음 오늘 나오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녹말차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픽팀 일러의 녹말차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뭐죠? 산소호흡기인가요? 저거 쓰고 있는 네, 희네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좀비고 개발팀 희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니코니코 동화님. 지금까지 그리신 일러스트 중 뭐가 제일 어렵고 제일 재밌게 그린 그림인가요? 이 질문은 그것입니다님에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되는 작업이 역시 할로윈 이벤트용 일러스트 작업인 것 같아요. 그것님 하면 할로윈. 네, 그렇죠. 네. 네. 이 작업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게 좀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좋아해 줄지 계속 고민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아, 네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평소 좀비고에서 보여주기 힘든 화려한 컨셉이라던가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재밌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사실 좀비고는 어쨌거나 현실을 기반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무슨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거나 이게 치렁치렁 뭘 달고 있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할로윈 컨셉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화려하게 이제 의상을 입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재밌는 시도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확실히 그렇게 그리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아니,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뭔가요? 그런 거죠. 사실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로윈 때마다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어떤 캐릭터 하나가 할로윈 복장 입고 나오는 건데 그렇게 궁금해하고 누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어떤 컨셉일지 그런 기대하는 게 사실 다 그것님의 어떤 노력과 그런 어떤 그런 게 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또 그것입니다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자, 남선 Z님. 자, 녹말차님과 같은 일러스트레이터신데 두 분 친하신 건가요? 그렇네요. 녹말차님과 저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이거는 농담이고요. 저랑 녹말차님은 서로 장난치거나 뭐 네. 싸우거나 귀찮게 굴고 땡깡 부리고 그러는 사이예요, 서로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예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 관계가 원래 그런 건가요? 비즈니스 관계 원래 차가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좋은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죠. 좋은. 원래 비즈니스가 영어로 싸운다예요. 그럼요. 아, 뜻이 그랬군요. 제가 항상 맞고 살아서. 네, 맞고 산다고요? 누가 설마? 누가? 아, 제가 맞는. 그거는 두 분이서 합의를 해서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은 친구 관계고 상당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죠. 자, 다음 질문. 앙냥냥 예지님. 네, 그것입니다님께선 캐릭터를 그리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게 중요하죠?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컨셉에 맞는 캐릭터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죠? 생각하거든요. 생명이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컨셉이 착하고 다정한 친구인데 네. 어째서인지 눈매가 날카롭거나 네. 화를 내거나 사나운 인상이거나 네. 덩치가 큰 캐릭터를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싫어하죠. 네, 딱 네. 봤을 때 그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뭐 의상, 뭐 옷차림, 네. 인상 그리고 동작, 말투 같은 걸 생각하면서 그리는 걸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좀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도 좀 어려운 게 그런 개념들이 또 때로는 맞긴 하지만 또 그게 스테레오 타입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계속 하면서 이것이 이제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희도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비고 유저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일러스트가 나올 수 있는 방금 꿀팁이 공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박. 이런 네, 허니치. 어디 가서도 못 듣는다 이거.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시죠.